많은 결심을 했었다. 타인에 대해 또 나 자신에 대해.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그런 결심들이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삶이란 것은 자꾸만 눈에 밟히는 패랭이꽃. 누군가에게 무엇으로 남길 바라지만 한편으론 잊혀지지 않는 게 두려워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 패랭이꽃. 루시아 시인의 작품 패랭이꽃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더 행복하기 위함이란 이유로, 더 멋진 삶을 위함이란 이유로 나와 타인에게 숱한 기대를 걸고 더 높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곤 하죠. 하지만 루시아 시인의 말처럼 때론 더 행복하고 멋지기 위해 하는 우리의 행동이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기대와 잣대에 울고 웃노라 훌쩍 보내버리지 말자고요. 지금과 현재에 집중하며 조금씩 쌓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행복일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안태훈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첫 소개로 저는 무엇무엇을 좋아하고 무엇무엇을 싫어하는 안태훈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코너를 저희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봄을 좋아하고 네. 겨울을 싫어하는 안태훈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 정말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냐고. 아, 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아, 네.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 쪽 아, 네, 그러시구나. 그쪽을 더 좋아해요. 네. 네, 시인님 시 읽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태훈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201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받으시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 제35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펴내신 작품집으로는 시집 감은 눈이 내 얼굴을 있고 최근에 신작 시집 산책하는 사람에게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냥 뭐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회사도 다니고 뭐 주말에도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럭저럭 그런 저런 삶. 시집 출간하신 다음에 딱히 뭐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 봐요. 네, 딱히 뭐 사실 뭐 코로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낭독하거나 뭐 이렇게 한 기회도 별로 없고 네, 그런 네. 시기이긴 하죠. 네, 네. 아, 그런 시기가 딱 올해까지만 이기 <그러니까요? 웃음> 네. 아, 정말 간절히 매번 바라게 됩니다. 시집 제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산책하는 사람에게라고 시집 제목을 짓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이유라기보다는 원래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죠. 그 네. 이제 어떤 시를 시의 제목을 표제곡으로 삼을까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네. 산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산책하는 사람에게라고 이제 조어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또 시들이 네. 또 누구한테 말한 듯한 수진인이 상정되어 있을 법해 보이는 또 시들이 또 많아서 뭐 꽤 어울리겠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에게 쥐어주고 싶은 시집.
뭐 그렇죠. 그런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책 한 권 딱 들고 네. 이렇게 한적하게 산책하다가 앉아서 읽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혹시 실제로도 산책을 좋아하세요? 네, 산책 좋아하죠. 아, 네. 자주 하세요? 네, 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걸어다니는 거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네. 주로 다니시는 산책 코스가 있으세요 혹시? 아무래도 지금 살고 있는 곳 주변일 텐데 제가 지금 북과자동 쪽 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쪽에 살았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아무래도 불광천도 있고 뭐 이렇게 원래 골목골목 산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골목도 이렇게 막 가보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날씨 좋을 때는 뭐 별로 안 추울 때는 직장이 합정인데 집이 북과자동이어서 이제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녁에. 그 날씨 좋을 때 걸어서 퇴근하시면 진짜 좋으시겠다. 네, 한 1시간 정도 걸리나? 그렇긴 하는데 쭉 가다 보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 경의선수길 지나서 홍제천 지나서 막 이렇게. 그쪽은 가본 적 없고 그 망원 지나서 월드컵 경기장 네, 네, 그쪽으로 이제 가곤 했었죠. 과거의 일입니다. 생각이 나네요. 그리운 길입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전 남과자동. 그러시군요. 네, 이웃사촌이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시인의 말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네. 괜찮으시다면 시인의 말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네. 시작하면 다들 흩어질 것이다. 그래 흩어져서 각자 시를 써볼 것이다. 하지만 그건 무슨 일이었을까? 그건 어떤 일이었는지 문득 의아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을까? 어떤 풍경이?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감사합니다. 여기 시인의 말도 무척 멋있는데 그중에도 이제 풍경과 마음이라는 말이 이 시집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두 풍경과 마음을 염두에 두고 시를 쓰셨다던가 아니면 그것 위주로 시를 엮으셨다던가 뭐 그러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시인의 말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쓰곤 하잖아요. 네. 묶었을 때. 그런데 뭐 풍경과 마음은 사실 제가 계속 갖고 있던 키워드랄까?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풍경은 그렇습니다만.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나온 것 같고 또 이게 시인의 말 같은 경우는 좀 다짐하는 차원에서 쓴 거이기도 해요. 아, 네. 네. 그 처음에 그 시를 쓰는 게 너무 좋았던 마음. 네. 그 마음 거기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 보고 싶다. 네. 이런 제 자신에 대한 다짐? 다짐이란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다짐. 네. 그리고 시인님의 방금 그 말씀이 네. 이 계절과도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요? 네. 봄. 시작하는 봄. 뭐든지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 네. 봄이니까. 네. 뭐 봄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따뜻해지고 네. 네. 산책도 네. 더 자주 하게 될 테고. 네. 그렇죠. 맞아요. 다짐을 하게 되는 계절이죠.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집 산책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화자의 목소리가 돋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의 소리라는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나는 침묵과 침묵 뒤의 웃음이 인간의 소리라고 이해했어요. 침묵, 침묵 뒤 웃음. 그것은 인간의 소리. 침묵, 침묵 뒤 웃음. 끝없는 인간의 소리. 끝없는 들판이로군요. 지평선뿐이로군요. 제가 짧게 한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출판사 서평에서 보면 무엇도 아니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주체라는 말도 적혀 있던데요. 제가 읽어드린 이 인간의 소리를 포함해서 이번 시집에 실린 작품들을 이게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독자들이 어떻게 읽으시길 바라세요? 네. 항상 답은 던지고 있지만
마음대로 읽으시기. 각자의 독법으로. 그렇죠.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죠. 끌리는 대로. 맞아. 그게 가장 좋은 대답 같아요. 네. 그게 각자의 독법으로 읽으면 또 각자의 시가 탄생한다는 느낌도 들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책하는 사람에게라는 시집을 읽으시면 여러분만의 시가 재탄생할 겁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잠시 쉬어가는 일상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커졌다고 하잖아요. 네. 시인님께서는 산책 말고 본인만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진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궁금합니다. 다들 어떻게 사는지. 이고 지고 가는 거지. 네. 뭐 저도 네. 걷는 거 말고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어요. 좀 네.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막 저를 분출하고 막 소리 지르고 네, 노래를 네. 크게 하고 네. 막 안무 같은 거 막 춤 엄청 격렬하게 네. 추고 네 그런 마음만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걸 좀 네. 그렇게 하면 좀 풀릴까요? 네 그렇죠. 그거 하고 싶어요. 저도 무척 궁금해하면서 네.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걷고 맞아요. 네 각자의 해소 방법이 있겠지만 없는 네. 사람도 많다는 거. 네 맞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직장 생활하시고 그러고 네. 시 쓰시고 네. 그 외의 시간에는 산책하시고 다른 건 안 하세요? 저 뭐 이렇게 아무래도 뭐 집에서 있으면 뭐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고 유튜브나 뭐 영화도 볼 때도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또 주말에 한 번씩 또 그 본가가 전주인데 전주에 한 번씩 내려가서 그 조카가 있거든요. 그 동생이 이제 내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놀고, 네, 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네, 정말 저와 크로 다르다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비슷. 그렇죠. 네. 특별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작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인님의 첫 시집 감은 눈이 내 얼굴을 네, 시집 해설을 써주신 장은정 평론가께서는 시인님 작품에서 매혹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시집인 이번 시집에서도 슬픔과 아이러니가 뒤섞인 서술을 통해서 그런 매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터를 통해라는 시의 일부분을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흰 개마저 잃어버렸네. 옆 사람은 나를 쓰다듬었지. 상심하지 말라고. 엎드려 흰 개의 흉내를 내며. 이 공터를 통해라는 시와 흰 개를 통해라는 시가 나란히 있어요. 어떻게 이제 연달아서 쓰신 작품이신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계 썼고 곁에 있을 때 네. 나름 불러일으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그래서 딱 넘겼을 때 뭔가 입장 전환이 되는 느낌도 들었고 시의 도약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혹시 이 공터를 통해와 흰 개를 통해라는 두 시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쓴 지가 좀 꽤 된 시라서 네. 몇 년,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정황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시의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아마 제가 저와 함께 살았던 강아지를 보면서 느꼈던 네. 어떤 그런 이미지? 네. 이미지를 쓴 게 아닐까 싶어요. 봉이라고 흰 강아지가 있거든요. 봉? 예. 예. 지금도 같이? 지금은 이제 본가에 내려가 있어요. 전주에 예. 계시구나. 예, 전주에, 원래 서울에 있다가. 봉님은 전주에 계시군요. 예, 아, 시의 주인공이었던. 그렇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봉님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주에서.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가 확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 예, 뒤에 사진도 있잖아요. 아, 그 봉이었어요? 네, 그래서 봉이에요. 아, 그러시군. 그러니까 이 사진은 직접 찍으셨을까 궁금했는데 예. 계절 풍경이란 시에 실린
네, 여러분 안태훈 시인님의 산책하는 사람에게를 사시면 봉이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그리고 또 시집에 수록된 영상 밖에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었지 같은 작품에서 보면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등장하고 호흡이 길면서도 리듬감을 잃지 않는 안태훈식 시적 서사가 눈에 띕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리듬감이랄까? 어쩜 이렇게 문장이 아름답게 물흐르듯이 리듬감을 가지고 진행될 수가 있지? 근데 대부분 산문시잖아요. 대부분 긴 편이고 그 긴 시를 쓰시면서 그 리듬감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유지한다기보다는 쓸 때 여러 번 쓰거든요. 사실 쓸 때. 물론 한 번에 어떤 건 쭉 쓰지만 다시 쓰고 좀 이게 이렇게. 그게 퇴고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퇴고일 수도 있고 그 다시 쓰면서 또 다른 이미지들을 더 첨가하거나 아니면 더 빼거나 네. 다시 쓰기인 거죠, 일종의. 그랬을 네, 때 네. 리듬을 계속 상기하면서. 그게 되게 그림을 그리는 작업 같기도 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태고랑은 좀 다른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인님의 산문시들을 쭉 읽으면서 이 시를 완성하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런 궁금증도 들었거든요. 시 한 편을 완성하시는데 뭐 다 다르겠지만 보통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덧칠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사실 시 한 편 저는 최근에는 하루에 그냥 한 10분 쓰고 그걸 놔두고 또 다음 날 뭐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써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요새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몇 시간이고 앉아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어떤 분위기에 휩싸였을 때 네. 앉아서 훅 쓰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다시 와서 다시 쓰고. 네.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 이 시가 이렇게 완성되었다는 거를 알게 되는 지점은 언제? 그거는 이제 사실 대략 처음 쓸 때는 머릿속으로 이제 어떤 이미지가 갈 것 같고 어떻게 끝날 것 같다. 물론 이제 계속 덧칠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쓸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형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확정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유, 좋습니다. 그런 작업 되게 멋있어요. 막 써야지 하고 앉아서 이렇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곁에 두고 그냥 계속 보살핀다는 느낌도 들고 네. 네, 시와 굉장히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집 맨 마지막에 수록된 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연작시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저는 산문이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아, 산문이라고? 네. 이 시에 대해서 혹시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계절 풍경이라는 시에 대해서? 이 시에 맨 마지막에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 아니면 뭐 시를 쓰시게 된 계기, 시를 구상하셨을 때부터 이런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 궁금했어요. 이건 어쨌든 산문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시집을 묶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뒤에 어떤 글이 붙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고민을 했었고 산문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혼자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계절 풍경이 네. 되고 사실 원래 산문 두 개 넣으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하나 그 제목은 해질녘. 아, 네. 근데 또 너무 길어지고 너무 두꺼워지고 네. 또 그래서 그건 뺐는데 아쉽네요. 네, 저물녘. 그래서 어쨌든 시집 기획성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시집에 들어갈 시들을 어느 정도 다 마련해 놓고 아, 그럼 뒤에 덧붙일 글을 뭘로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쓰게 되었던. 저는 처음에 이제 해설이 나오는가 싶었거든요. 네, 그 보통 해설의 자리니까 그렇죠. 그 자리가. 근데 시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문이 나왔고 저는 산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시의 연장선으로 읽었는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시인님의 시 전체적인 인상도 그렇지만 저는 약간 요정이랄까요? 유령이랄까요?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영혼이 공기 중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보는 풍경들,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시집에 다 녹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깃털일 수도 있고 먼지일 수도 있고 그런 물론 사람의 산책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정신과 영혼의 산책이란 느낌도 들었고 그게 그 마지막에 실린 계절 풍경에서도 많이 느껴졌었어요. 네. 그 사실 이제 저도 이게 사실 계절 풍경에서 봄이라는 삶 같은 경우는 삼공산 계속 낭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시라는 거예요. 저 산문이라고 하고 시인데 시라고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줄글로 이어진 시와 이 줄글로 이어진 산문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리듬 같은 게 이제 앞에 시 같은 게 좀 더 밀도가 있달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썼던 거고 여기 좀 더 느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편하게 산문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던 거죠. 근데 다 시라고 해서 그럼 시라고 우겨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본투비 시인이신 걸로 뭘 써도 그냥 시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타고나신 시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걸 시라고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은 많이 했어요. 네, 모두가 시로 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시를 시인님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계절 풍경에 있는 주말이라는 한 꼭지에 있는 글을 읽어보려고요.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말. 너는 주말 거실에 앉아있다. 눈 감으면 흘러드는 것들. 흘러드는 것들. 눈 뜨면 잊혀지는 것들. 잊혀지는 것들. 과수원의 환송. 먼 구름 아래 활화산. 야유회에서 돌아온 후 언뜻 든 오후잠. 마당의 기척. 너는 주말 거실에 앉아있다. 네 주위로 오후의 빛이 앉아있다. 난짓난짓. 아레카야자. 낮꽃. 운동장. 네 주위가 다 거실에 앉아있다. 하천연구. 일몰. 주말은 흐르지. 흘러서 주말에 가닿지. 그래도 흐름에 대한 건 아니야. 물질에 대한 것도 아니야. 주말 풍경.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다. 아이가 웃는다. 동물을 바라본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이 방송인가 방송 날짜는 상관없이 오늘 녹음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역시 직장인에게는 뭐 다른 이유 없죠. 주말을 원한다. 그렇죠. 우리 모두 같은 마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시인님의 시에는 산문시가 많은데 이렇게 가끔 나오는 짧게 이제 행이 이어지는 행가리가 있는 시. 행가리가 있는 시가 나오면 확 집중이 되더라고요. 시인님께서 읽어주시는 그 시어들도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시간입니다. 최근에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 좋아하는 맛집 뭐 이런 것처럼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나눠주시는 코너예요. 네. 좋아하시는 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주말? 고민을 해봤거든요. 미리 질문지 건네봤고. 냉동 블루베리를 하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처음으로 사 먹어봤는데 냉동으로 된 걸. 그거 어떻게 드셨어요? 그냥 냉동실에 이렇게 항상 구비해두고 이제
꺼내 먹는 거죠. 아, 뭐 어디 네. 갈아 먹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꺼내 먹는 거죠.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아, 네.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 맛있고. 그거를 드시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그냥 좀 이제 건강 생각해서 아. 과일이나 네. 채소를 많이 먹어보자라는 네. 생각을 네. 물론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실천을 했고 아. 그 와중에 냉동 블루베리가 눈에 띄어서 아. 네, 한번 구매해 보았죠. 아, 뜬금없는 얘기를 치아가 건강하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얼음 못 먹거든요. 아, 얼어 있는 거 네. 그냥 먹으면 이거 너무 시리니까 아. 치아가 건강하세요. 네, 그래도 네. 뭐 먹을 수 있을 정도 얼음을 근데 얼음 먹는 얼음 먹을 수 있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아, 전 못 먹겠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갈아 먹거나 뭔가 네. 그렇게 하는데 시인님께서는 요즘 냉동 블루베리에 푹 빠져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뭔가 산책과 냉동 블루베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되게 좀 무리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번 시집에서 네. 이제 독자님들에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네. 뭐랄까 이 시집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세 편만 고른다 뭐 이런다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고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계절 풍경 차라리 아, 네. 네. 계절 풍경에 어쨌든 이게 가장 최근에 쓴 글인 거죠 이 시집에서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좀 정성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아, 계절 풍경.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계절 풍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독자분들이. 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시를 읽는 것도 같고 한편의 영상을 보는 것도 같았고 저는 어떤 되게 아름다운 에세이 같기도 했고 중간중간에 사진도 실려 있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였습니다. 시인님께서는 계절 풍경을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 들어오기 전에 들은 얘긴데 문학과 지성 시인선에는 앞에 이제 그 이거를 뭐라 그러나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직접 그리셨다고 본인의 그 자아상인가요? 이거를 네. 뭐 밝히고 싶진 않지만 네, 너무 잘 그리셨어요. 아. 네. 네, 아, 뭐. 밝히고 그렇죠. 싶지 않으신 걸 제가 굳이 물었군요. 뭐. 네. 모르는 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싶어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그럼 뭐 그냥 잊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네. 신작 시집을 내신 안태훈 시님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끝인가요? 그쵸. 빨리 넘어가야 돼.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인으로서의 계획 있으시다면?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네. 오래오래 좋은 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좋죠. 네, 네. 그렇게. 그것도 되게 자주 하게 되는 다짐이면서 중요한 다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보내드리기 전에 아쉬움을 담아서 마지막 질문. 네. 좀 이제 작품이랑 상관없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내일 세계가 종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단 한 명의 사람과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누구랑 하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이걸 누구라고 하기 좀 애매해. 그렇죠. 특히 예, 그렇죠. 예. 공개적으로 그렇죠. 말하기는 예. 예, 가족이 가장 안전하죠.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문장의 소리 지금 만나요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되게 또 처음 작가님도 처음 뵙는데 네. 스무드하게 대화가 잘 네. 이루어지고 말씀 듣는 것도 되게 좋네요.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죠. 네, 되게 빨리 가네요.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근데 되게 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꽤 많은 말을 했다. 네.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태훈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2부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잊을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 있나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수연 시인님 자리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엔 글을 쓰고 낮에는 미술을 가르치는 배수연입니다. 아, 멋있다. 배수연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를 짧게 드릴게요. 2013년 시인 수첩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첫 시집 조이 와이키스와 청소년 시집인 가장 나다운 거짓말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투잡이신 거잖아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겨울 방학이 오늘부로 끝이 나요. 그래서 방학 중에는 봄에 나올 소시집 원고를 퇴고를 좀 했고요. 지금은 새학기 준비 중입니다. 아, 그 소시집 PR 광고해 주신다고요? 아, 핀 시리즈고요. 아, 5월에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금방 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배수연 시인님의 새 시집이 5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배수연 시인님과 오늘 얘기 나눌 취미는 그림인데요. 이게 취미라고 하기보다는 전시회 개최도 하시고 학교에서 미술도 가르치시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직업 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시인님에게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조금 이제 넓혀서 시각 예술이라고 한다면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고 계속 이제 성당을 다녔던 것처럼 네. 아주 어린 시절의 난화나 낙서부터 지금까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는 장르 활동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꼭 창작 활동이 아니어도 감상이나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네. 그러면 미술을 훨씬 더 오랫동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정말 유아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그건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예술 활동이 미술이라면 네. 시는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되셨나요? 아, 네. 시는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시기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미술 임용고시 준비를 한다고 제가 삼수를 했는데 그 공부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이제 연습장 같은데 이렇게 암기하듯이 외우는 걸 쓰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신세한탕 같은 것들을 막 써놨는데 그게 시 같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작이 되게 멋있어요. 드라마틱해요. 시를 써야겠다고 시를 쓴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멋있다. 서양화를 전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입시를 위해서 실기 준비하면서 미술학원에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그때 추억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제 많은 뭐 음악이건 체육이건 실기 전공자들이 그럴 것 같지만 입시 미술학원에서 그 기억은. 드라마로 따지면 시즌 3 정도까지 빡빡하게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에피소드도 많고 학교 생활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독특하고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각가지 층위의 캐릭터들, 뭐 입시 동기들 물론이고 선배, 후배, 뭐 실기 강사들, 원장님까지 해서 좀 광적이기도 하고 또 풋풋하기도 하고 야만적이었던 그런 곳이어서
너무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제가 있었던 미술학원은 굉장히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 고3 입시 동기가 7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막 미술학원들이 이렇게 대형화되고 체인화, 기업화가 막 거의 완성되던 시점이어서 거의 입시생이 7명이다 하면 거의 뭐 성공률이 굉장히 없는 그런 학원이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근데 이렇게 소규모다 보니까 서로 더 이렇게 뭐랄까요? 많이 얽혔어요. 관계가.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딱 생각나는 거 그냥 처음에 딱 미술학원 갔을 때 선생님들이 저랑 이제 지금도 이제 친하게 지낸 제 친구 둘을 딱 보고선 속으로 아, 쟤네는 절대 디자인 전공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포스가 네. 있었나 보다. 아니, 너무너무 촌스러워서. 네. 그래서 예측대로 이제 다 순수 미술을 하고, 네. 내내 이렇게 후줄근하고, 꾀지지하게 다녔던 네. 기억이 나요. 오늘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아, 그 색감이 너무 좋은데, 저는 네. 이 파란색 네,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그 색감이 너무 좋고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을 네. 저는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선명한 색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요즘은 본캐와 부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나죠. 그림을 그리는 나와 시를 쓰는 나. 그 둘 중에 더 본캐에 가까운 인물은? 뭐 비슷한 질문에 이제 항상 뭐라 이렇게 대답을 해왔고 막상 저도 스스로 계속 물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소를 치며 저녁 식사 후에는 비판하면서도 사냥꾼으로도 어부로도 목동으로도 비판가로도 되지 않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오랫동안 스스로 이제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던 고민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창작자로서는 시에 좀 승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미술로는 어떤 창작자라는 정체성보다는 이제 미술 교사로서 미술 활동을 많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즐기고 향유하고 싶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네. 네. 아이고. 창작자로서는 시인, 생활인으로서는 네. 그림 이런 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수연 시인님의 그림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보다 그림으로 받은 상이 더 많다. no. 시를 읽을 때보다 그림을 볼 때 더 편안하다. yes. 그동안 다닌 전시회 티켓을 모으면 집을 샀다. no. 집이 많이 비싸죠.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생대 이런 데 많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 상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상을 받은 그림이 집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왜 입시할 때 뭐 수시에 이제 스펙 늘린다고 막 억지로 나간 그런 데서 이제 정말 참가상, 입선 이런 거 외에는 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교사가 돼서 상을 이제 주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실감이 나는 게 저는 대회에서 눈에 띌 만한 그런 과감함이나 묘사력이나 뭐 아이디어 뛰어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지만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미술은 정말 스펙트럼이 넓고 학교 미술이나 입시 미술을 못한다고 미술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참 교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봐서. 그래서 그런 거 아직 일부다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대회에 나가서 상을 못 받으시면 좀 마음이 심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도 줄어들고 그런 과정도 있으셨나요?
네, 그쵸. 대상을 못 받으면 그때는 그 세계에 그런 표현 방법을 잘하는 게 이제 미술가로서의 재능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많이 심란하고 불안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청소년기의 맹목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이걸 다시 물을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그런 마음가짐. 청소년기에는 갖기 힘든 마음가짐인데 흔들리기 굉장히 쉬울 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시게 되신 게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 티켓을 보면 집을 산다에 노를 하셨는데 그래도 전시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자주 다니세요? 뭐 따져보니까 자주는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많으면 두 번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두세 달 한 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 미술관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거나 로비에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 네. 그러면 책은 인쇄해서 여러 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전시관에 걸려있는 그림은 원본 하나인 거잖아요.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감동도 있을 것 같은데 미술관에 갈 때마다 찾아보는 그림이나 작품이 있으신가요? 혹시 좋아하시는? 네. 이제 저는 대부분 이제 기획 전시를 많이 보고 상설전을 반복해서 이렇게 찾고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술관이라는 장소를 좋아하는데 그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 한 번씩 가요. 학교에서 가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네. 근데 거기 가면 거기 이촌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주변이 평지고 굉장히 한적하고 아무 건물도 없는데 그것만 이렇게 쑥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진짜 올림푸스 신전이 있다면 이런 곳이 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그 기둥들 열주나 그 로비 이런 데 있으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환해지고 벅차는 기분을 느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림을 본다고 해서 자주 찾는 거는 그 그림책을 자주 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림책은 이렇게 하나 원본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출판물이지만 그림을 볼 때보다 저는 더 강렬한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회화적인 이제 그림책을 좀 추천하자면 소개하자면 그 몬테로소의 분홍벽이라는 그림책이 있고요. 그 에쿠니 가오리가 네 글을 썼고 아라이 료지가 그렸는데요. 마치 이제 생면회화 보는 것 같은 네, 아름다운 네 그림책이고 또 짐승의 냄새가 난다라는 네, 미로코 마치코의 이제 그림책인데 어쩌다 보니 또 일본의 작가 그림책이네. 네, 두 권의 그림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네. 아, 분홍벽과 짐승의 냄새가 난다. 네. 그 몬테로소의 분홍벽. 그리고 이촌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네. 오늘 되게 고급 정보를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의 미술관도? 아, 네. 제가 바로 지난주에 그 장욱진이라는 한국 근현대 화가의 전시를 봤거든요. 네. 근데 삼청동 현대화랑에서 봤어요. 그래서 네. 보고 참 좋다 싶었는데 그분의 미술관이 경기도 양주에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가보지는 못했고 그 전시가 좋아서 찾아봤는데 그 건물도 굉장히 아름답고 김수근 건축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리고 소장 작품이나 전시 작품 수도 이제 생애별로 고루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나들이 겸 네,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인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도시에 아파트와 상가와 아스팔트뿐인 것 같은데 이런 장소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가까운 거리에 미술관과 서점과 네. 이런 것들 도서관과 있으면 삶의 질이 훨씬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또 개인적인 감상을 맞습니다. 시인님 오늘 파란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혹시
그 시인님이 좋아하시는 색깔이 따로 있으실까? 그런 게 궁금했어요. 예전에 이제 어릴 적에는 온순한 색들을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채도와 명도가 이렇게 높은 선명한 컬러, 오늘도 이제 파란색에 빨강 네, 그 라벨이 있는 모자를 쓴 건데 이제 뭐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분홍이면 인디핑크라고 하는 그런 색을 좋아했다면 그런 게 이제 고급스러운 색이라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그 핫핑크 네, 그런 컬러 푸시아 핑크 약간 푸른기 도는 아주 이제 팝한 컬러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왜 그 할머니들이 네. 네, 꽃무늬 화려한 컬러 좋아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왜 꼭 그 예쁜 꽃 많은데 그 철쭉 사진 찍으시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뭐 나이도 있을 거고 그렇게 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평생 하나의 색만 좋아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그림도 타고난 감각과 재능이 있어야 될 텐데 선 하나를 그어도 진짜 감각 있게 딱 긋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런데 드로잉 기초 수업도 하셨어요. 네, 네. 초보자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팁을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그림을 내가 그리고 싶다, 그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세 가지를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어떤 대상을 그리지? 그러니까 뭐 꽃을 그릴까? 뭐 책상을 그릴까? 그러니까 그리려는 대상. 그걸 고민하게 되고 다음에는 어떤 재료로 그려야 되지? 예, 그게 두 번째 고민이고 어떤 이제 기법으로 그려야 되지? 네, 요거를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막막하신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마음 먹으면 좋아하는 그림체나 그림풍을 좀 수집을 해보시고 엄청난 뭐 대가의 작품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 조금 내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만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골라서 모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따라 그려보는 것.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더 그리고 싶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와, 이것도 문학이랑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려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작품을 직접 소개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시인님께서 쓰신 문학과 관련된 문장을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것 읽어주실 생각이신가요? 네. 제 첫 시집에 있는 시 가져왔는데요. 네. 이 시는 미술가 노상호의 네. 태어나자마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었다라는 네. 연작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영감이 떠올라서 썼던 시입니다. 네, 이 작가는 그 뮤지션 오혁의 친구면서 앨범 자켓을 계속 그려오고 있는 분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스치듯이 보셨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좀 어렴풋 떠올리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배수연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다. 나는 태어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꿈에 먼저 태어났다. 그때만큼 즐거웠던 적은 결코 없다. 꿈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 눈은 마르지 않아 멋대로 흘러다닐 수 있었다. 나는 물고기나 달, 과일이거나 자라, 뱀이거나 보석이었다. 그건 이미 태어난 이에겐 주어지지 않는 프리패스였다.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의 꿈을 들쑤시고 다녔다. 아무 남자의 다리를 휘감고 허벅지를 깨물었고 특정 여자들 앞에서는 쩍 벌어졌다. 이 재미에 푹 빠졌을 무렵 엄마에게 마을 사람들이 왔다. 나한테 당신 애가 들어섰어. 쉬지 않고 꿈틀거려. 엄마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좋아하는지 열심히 물었다. 사람들은 제각기 말했고 제각기 찾아와 끊임없이 떠들었다. 글쎄,
마지막 찾아간 꿈에서 요요에 빠진 내 형제가 말했다. 나는 그때 우리 집 마당의 큰 달이었다. 어쨌거나 네가 무엇이든 언제라도 되돌려 놓을 거야. 그의 손으로 요요가 빨려 들어갔다. 그날 나는 달의 분화구를 움푹 꺼뜨리며 내 눈을 삼켰다. 태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내가 달인지 과일인지 자라인지 뱀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의 제목이 네. 태어나자마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다. 아, 네. 네. 이 시를 골라서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나는 아주 단순하게 네. 미술 작품을 보고 제가 영감을 얻어서 쓴 거긴 한데 오늘 이제 이걸 읽다 보니까 오늘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눈은 마르지 않아 멋대로 흘러다닐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꽂혔어요. 제 마음에. 봄이 되면 진짜 아주 심오하지도 않고 아주 가볍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막 흘러다니고 싶고 막 많이 설레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네. 네, 읽어보았습니다. 한상 동화를 한 편 들은 것 같은 네. 느낌이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그림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그게 어떻게 다른지 되게 설명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심오한 문제예요. 네. 좋은 시는 사실 시 자체로 충분하고 좋은 그림도 그림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세계를 인식할 때 가장 잘 이제 사용하는 감각이 시각이고 또 반응하는 것도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특별히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도 좀 그런 영상적인 이미지로 사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를 쓸 때도 이렇게 개념적인 어떤 이런 진행을 하기보다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뮤직비디오 같은 게 이렇게 막 흘러가고 그거를 묘사하듯이 시를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뭔가 그 둘의 중간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그 둘을 나누는 지점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첫 시집 조이와의 키스에 실려있는 시 유나의 맛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유나는 매일 그림을 그리던 손으로 저녁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작업실 의자에 오래된 합판을 얹어 밥을 차려 먹었다. 이런 시 구절이 있는데 네. 그림을 그리는 시인의 모습도 담겨 있고 창작자로서의 어떤 생활, 고민도 엿볼 수 있는데요. 시를 쓸 때 혹은 그림을 그릴 때 혹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시를 쓸 때는 뭐 특별히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쓰는 것 같고 그저 완성을 하려고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또 그림이나 시나 공통점은 몰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몰입을 해야지 작품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면 이 순간을 좋아해야 되고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를 좋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려고 몰입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 시인님께서 무엇이 되는가 외에 어떻게 사는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적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는 순간들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무엇도 되지 않고 무엇도 하지 않는 순간에 가까운지 아니면 네. 굉장히 몰입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순간 굉장히 뭔가를 해내는 순간이겠죠. 사실 시를 한 편 썼으면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방탕하게 보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한데 시 한 편을 완성하는 것과 그림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의 물리적인 시간을 네. 따진다면 네. 어느 편이 더 일단은 저한테는 그림인데 이제 그게 드로잉 같은 거면은 이제 시보다는 훨씬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좀 밀도가 있는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는 시간이 제법 걸리고 사실 두 개가 제가 시를 쓰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는 아무런 준비물이 필요 없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맞아. 정말 핸드폰으로도 쓸 수 있고 맞아. 펜하고 그냥 종이만 있으면 돼서 돈도 안 들고 그리고 그림보다 엄청난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기획 단계, 그리고 이제 진행 단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어떤 이제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굉장한 막 격정이 있다거나 쓰고 나서 막 쾌감이 있고 그런 것처럼이 아니라, 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좀 창작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정말 다른 장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 이제 첫 시집을 내시고 다음에 청소년 시집을 내셨어요. 네. 청소년들을 위한 시는 또 동시랑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시인님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니까 좀 더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일반 사람들보다는 잘 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 청소년 시집으로는 저한테 또 첫 시집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다음 시집을 낸다면 아마도 제가 근무하면서 만난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고 쓸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냈던 그 시집은 저의 청소년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시집을 낸다면 좀 내가 만난 아이들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를 먼저 보는 게 네, 중요하니까. 먼저 털어내고. 네. 그러면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실 네. 근데 제가 사실 국어교사는 아니어서 아이들한테 제 시집을 이렇게 소개하거나 같이 읽을 그런 자리, 자연스러운 기회는 잘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 것도 쑥스럽고 다만 이제 제가 담임을 한 반 아이들한테는 졸업식 때 이제 선물로 한 권씩 주곤 했었어요. 이제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찾아온 제자가 편지를 주고 갔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말수가 적은 학생이에요. 근데 편지에 자기 악몽을 꾸고 식은땀이 흐른 채로 새벽에 깼을 때 마음을 진정하려고 제 시집을 읽었대요. 그리고 악몽을 꾸지 않고 잘 잤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를 조금이나마 알고 또 어떤 상황인지 좀 그려지니까 그 편지가 정말 고맙고 그 소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상평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네요. 정말 학생들이 보기엔 얼마나 멋있어. 우리 미술 선생님 시도 쓴다? 뭐 이런 거 멋있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신다면? 좀 긴 전망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면서 조금씩 배우고 준비도 하는데 좋은 그림책으로 이제 뵙게 될 날이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보여드릴 그림책이 진짜 좋은 작품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림책 작가로서의 배수연 시인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나에게 그림이란 땡땡이다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림이란 저한텐 양생술. 양생술. 네. 그래서 내 몸을 잘 쓰고 또 세계와 잘 관계 맺기 위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시인님의 시처럼 되게 그 아름답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참여해주신 어떤 소감 있으실까요? 이제 가끔씩 여기 초대받아서 나오면 늘 드는 생각이 이 이야기를 누가 관심 있게 들어줄까 너무 민망하다 싶은데요. 그래도 나오면 좋고 또 여기 한번 나오면 바로 나오긴 어려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신간이 나오면 언젠가 한번 또 불러주세요. 배수연 시인님의 시집 신간도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림책도 기다리면서 이제 시간을 잘 보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신,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